제2회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가 찾아왔습니다. 아,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도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를 해보도록 할텐데요. 이제 정규리그로서 나아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참가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참가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상당한 실력자분들이 많이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아, 쿨잼님, 그리고 룬님, 그리고 전세계 랭킹 1위 룩스, 그리고 유레카님, 전세계 1위에서 3위로 떨어졌던 유레카, 그리고 샹크스 장인의 데빌맨, 그리고 멘탈에 비해서는 실력이 상당한 나루토 멀티리그 1부 리거 케인, 자 그리고 역시나 1부 리그의 영균, 어느정도 이제 기존에 대전 게임을 했던 분들이 이제 나루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가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원피스 버닝블러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룩스님과 유레카님, 룬님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나루토를 하셨던 분들이라도 오늘 리그에서만큼은 좋은 성적을 좀 내기 어려울 수 있고요. 저번 리그는 유레카님이 우승하셨었는데, 아, 이번 리그는 유레카님 오히려 지금 룩스님한테 랭킹을 밀리고 있어요. 저번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 룩스님 랭커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잘하지? 이분 왠지 되게 잘해지실 것 같다. 그 얘기 딱 한번 했어요. 근데 제 말대로 전세계 랭킹 1위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말 글쎄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행이 되겠고요. 8강주 첫번째 경기는 랭킹 9위였었던 전세계 랭킹 9위였었던 룬님과 룩스님의 매치가 되겠습니다. 자, 8강전 오전 3선승제, 4강전 오전 3선승제, 결승전 7전 4선승제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8강전 첫번째 매치 룬님과 룩스님의 경기, 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레디해 주시면 첫 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룬님과 룩스님 레디 부탁드립니다. 전세계 랭킹 1위와 전세계 9위였던 룬님의 경기를, 그쵸? 잠깐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 됐어요. 아직 캐릭터를 안 고르셨나보네요. 아, 이제 됐습니다. 생각보다 캐릭터 고르는데 이분들 오래 걸리셨네. 오프닝 경기가 너무 큰 경기여서 솔직히 좀 속상하네요. 4강전에서 만나야 될 라인이었는데 8강전이 더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자, 루피 준비. 자, 저는 스킵하고요. 자, 룩스님은, 아, 그리고 유저들은 스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그러시면 저랑 송출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킵하시면 안 돼요. 자, 룩스님은 사보, 그리고 쿵푸 루피, 그리고 기어 세컨드 루피를 착용한 것 같고요. 자, 룬님은 상디에, 그리고 기어 세컨드 루피, 그리고 코알라를 꼈습니다. 나름 코알라 장인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처음부터, 아, 지금 보니까 골드 로저 서포트를 넣었었네 룬님. 그러면 버닝 게이지가 처음부터 닫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디가 아작이 나버렸네요. 지금 저희 화면 시점에 가까이 보이는 게 룩스님의 루피고요. 멀리 보이는 루피가 룬님입니다. 자, 자, 쳐냈어요. 이건 좋아요. 룬님 좋습니다. 자, 상디가 나와주고요. 추가 데미지까지. 그러나 뒤따였습니다. 아, 일단은 뭐 그래도 상디가 뭐 해주건 해주고 갔네요. 생각보다 체력 많이 없었는데. 자, 어시스트 받아줄만한 그게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코알라가 맞을 수밖에 없고요. 사보 같은 경우는 패기가 있기 때문에 코알라는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루피 쪽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루피로 바꿔주면서 상대의 능력을 봉인했기 때문에, 아, 룩스님은 지금은 패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나 룬님은 패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룩스님과 룬님 상황을 보자면 룬님이 조금 더 좋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룩스님은 강제로 딜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사보로 바꿔주고요. 자, 패기가 찼죠. 로기야.
자, 능력 봉인을 룬님 오히려 줬기 때문에 룬님 유리한 순간에서 지금은 룩스님 봉인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룬님 밀렸단 말이죠. 근데 룬님이 지금 능력 봉인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순간은 더 가는 거예요. 유리했을 때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불리해졌죠 지금은. 자, 남은 카드는 이제 코알라밖에 없네요. 자, 로기아로 순간이동하고요. 자, 학원도 조심해야 되고 공중에서 쓰는 하든도 좀 학원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아, 능력 공인했는데 먼저 맞았어요. 완전히 싸움이 안되는 경기. 룩스님이 역시나 전세계 랭킹 1위다운 그런 경기를 첫번째 경기 보여주네요. 아, 일단은 여러가지 캐릭터들을 골랐지만 딱 두 명만 있었어도 충분할 만한 그런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사스가, 그쵸? 룩스님의 지금 저걸 뭐라 그러나요 저거, 자신의 목표? 멘트가 역전의 강자인데 역전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는 룩스님이 가지고 왔고요. 자, 레디해 주시면 두 번째 경기 갑니다. 동일 픽은 안 돼요. 다른 분들, 유저분들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제 아이디 밑에 두 번째라고 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두 번째가 돼서 관전을 오케이 할 때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유저의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에 두 번째라고 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패스를 누르셔야 돼요. 밑에 보면 X 있죠? 이거를 누르셔서 저한테 두 번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란 의미는 관전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됐네요. 아, 오늘 룬님은 연습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 아크를 하다 오셔가지고 말이죠. 제가 오늘 리그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조마문 크루인데 오늘 찌발리겠습니다. 아주 혼나야 돼요. 자, 룬님은 조로에 그리고 쿵푸루피 그리고 쿠마를 골라주셨고요. 자, 룩스님은 마르쿠 상당히 좋죠.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자연계 그리고 대시 기술까지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입니다. 조로와 우소볼 꼈는데요. 자, 지금 뭐 상대 서포터는 완전 다 똑같네요. 그쵸? 버프의 이제 서포터 능력은 상대 이제 능력을 공인하는 기술. 아, 이것도 상대 좋습니다. 저기 에런 세모 공격인데 저기 한번 들어가면 상대 까다로워요. 그리고 골디 로저 능력은 서포터는 시작하자마자 버닝 게이지가 닫혀있는 이걸로 각성할 수도 있죠. 아, 대신에 역시 평타 마르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룩스 상대가 지금은 리더 체인지 하는 것까지 따주는 마르코. 아, 룬님 답답해서 능력을 봉인했는데 마르코는 능력을 봉인한다 할지라도 가장 큰 게 뭐냐면 일단은 대시 기술이 상당히 압박이라는 거죠. 사실 루피로서는 갑자기 마르코가 여기서 기습을 해왔을 때 막아주기 상당히 힘들어요. 쿠마로 바꿨는데요. 아, 마르코는 이제 동물계 환수종이라고.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자연계라는 의미는 딱 그걸 말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패스가 된다라는 걸 말하려다가 말을 잘못했네. 이게 원 덕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애교로 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나오자마자 쿠마는 아웃이 됐고요. 근데 룩스님이 마르코를 정말 사기적으로 쓰고 있진 않고 딱 필요할 때만 잘 써주고 있네요. 거의 상대가 안 되네요. 와, 나올 때 떨어지는 순간에 가드 브레이크. 룩스 능력이 봉인되어 있는데도 거의 게임을 터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말렸어요. 아, 마무리는 가드 브레이크로. 조금 룬님이 소극적으로 게임하는 게 좀 안타깝네요. 아, 저번 주에 훨씬 더 경기를 좋았는데 이번 주는 많이 좀 연습이 안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아, 그만큼 또 룩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도 있고요. 자, 오늘의 오프닝 경기 2대0까지 8강전 5전 3선승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비해서 해설이 제가 많이 좀 차분하고 이제 어느정도 지식을 갖고, 많은 지식은 아니고 어느정도 지식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을 몰라요.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해서 2회 리그까지 진행이 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더크 분들은 마음을 한번 말고 두번 열고 채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룬님도 이제 캐릭터를 바꿨는데, 록스님도 바꿨고요. 자, 들어갑시다. 루피는 이제 돌려쓰기를 하고 있어요, 유저들이. 루피가 좋다 보니까. 동일 픽을 제안했더니 다른 루피는 써도 되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원래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성격이. 아, 룬님은 근데 지금 룬님 게임을 던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글쎄요, 이 게임에서 로우는 상당히 안 좋은 편인데,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겠지만, 공간을 여는 면에서는 전세계 랭킹 1위한테까지 그 딜레이를 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합을 일단은 꺼내 들었고요. 능력까지 고민당했기 때문에 교차 할 거라고 지금 평타밖에 없는 상황. 아, 그러나 룩스님이 여기서 실수했어요. 한번 이길 거라고 해서 루피를 들어왔다가, 자, 이건 잘 들어왔네요. 옆으로 뭐 피해주는 플레이 좋고요. 그러나 룬도 잘해주고 있어. 어시스트. 자, 크래쉬를 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루피가. 자, 마무리해줍니다, 나미. 아, 나오자마자 지금은 땄어야 됐는데 말이죠. 어어? 이건 버튼 잘못 누른 것 같은데요, 룬님. 어? 아, 상디가 받아가지고 말이죠. 상디는 여자를 공격 못하죠? 이거 일부러 의도한 건가요, 룬님? 야, 일부러. 글쎄요, 이건 의도한 것 같기도 한데요. 룩스님도 실수한 것 같기도 하지만, 실수라 보기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완전히 이거는 전략적으로 당해버렸고. 그러나 에이스는 여자를 많이 팹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해설할 수밖에 없다니. 자, 완전히 그렇죠. 지금 순간적으로 룬 뒤를 잘 땄어요, 에이스. 일단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에이스 싸움에서 자연기 로기한테 당할까봐 일단은 패기 싸움에서 안될 것 같으니까 뒤로 빠진 로우. 자, 이제는 가능하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우의 그 공간을 여는 경기는 안 나올 거라고. 지금 로우 보면 거의 리치 싸움에서만 어택을 넣어주고 있고 전혀 공간은 없어요. 이거 일부러 또 안되는구나. 이게 같이 받아치는게 안됐네. 여자가 만약에 저기서 바뀌었으면 됐는데, 저렇게 안되죠. 야, 만약에 이거 말이죠 에이스만 죽일 수 있다면. 자, 메로메로 다시 한번. 빗나갔어요. 자, 에이스만 죽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디는 공격을 못하거든요, 여자를. 그러다 보니까 룩스님 지금 무콤 나온거예요. 룩스 걸렸어요. 마무리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룩스님 이번 경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경기 어려워요. 물론 저기 데미지를 주긴 주더라고요. 조금씩 준다고 듣긴 들었는데, 글쎄요, 여기 조금씩 데미지를 준다고 듣긴 들었는데, 이걸 룬이, 그쵸? 나미도 꺼내지도 않아요 지금. 룩스님 게임 포기했습니다 지금. 전세계 랭킹 1위가 이 경기를 못 끝내네.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첫번째 경기, 두번째 경기까지 밀렸지만 세번째 경기에서 정말 저선을 안되는 순간에서, 매치 포인트까지 몰려있는 이 순간에서 어찌됐든 룬님이 룩스님 상대로 한 경기를 따라오네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뭐 양손수 모두 다시 픽을 해주셔야 되겠고, 제 2회 원피스 머닝블러드 멀티리그, 아, 루니가 룩스님의 경기를 오프닝 경기로 8강전 경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경기로 가겠습니다. 아니죠, 마지막 경기라 소개하면 안되겠네요. 루님 죄송합니다. 자, 네번째 경기 레디해주시면 갑니다. 마지막 경기라 소개하면 안되겠고요. 아, 지금 룩스님이 어? 글쎄요, 이건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 살짝 봤는데 룩스님 마지막 캐릭터를 랜덤이었거든요? 살짝 그렇게 봤는데 두 분의 스코어가 스왑이 됐기 때문에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두 명으로 되네. 룩스님 랜덤이 아니라 두 개였던 거지. 미호크랑 지금 뭡니까? 지금 보면은 글쎄요, 이거는 점수가 안 됐으려나요? 저 서버도 조합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렇게 골랐을 수도 있겠고요. 미호크와 아오키지. 자, 룬님은 사보와 마르코. 마지막에는 제 이름 좀 베르스인가 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일단은 미호크로서 사보를 마무리하게 생겼어요. 와, 이거 완전 따였어요. 야, 이렇게 된다면 결국 2대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피스 버닝블러드는 캐릭터의 밸런스가 맞는 게임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을 하자면 점수를 자신이 맞추는 거예요. 강한 캐릭터들과 약한 캐릭터들로. 근데 지금 이렇게 룩스님 두 명의 캐릭터는 점수가 다 3000점 만점의 캐릭터들인데 룬님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상황이 2대2가 됐다라는 거는 좋지 않다는. 그리고 미호크도 지금 퇴장됐네요. 자, 아우키지가 마지막 인생 아우키지인데요. 자, 저게 정말 까답죠. 저렇게 아우키지로 얼음 공격을 한다면 사실 서포터를 바꿔서 리더 체인지를 해서 어택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 룩스님이 저거를 아우키지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우키지 혼자서 얼리고 복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거는 좀 아쉽고요. 지금 룩스님 거기다 능력까지 몽이당해가지고 말이죠. 아, 바닥으로 이어받는 마르코. 자, 어시스트. 상대는 쳐낼 수가 없는데 크래쉬를 쳐낼 수가 없어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여러가지로 이번 경기는 룬님 상당히 좋습니다. 아, 다시 한번 어시스트. 야, 이거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상대가 이번 경기가 나한테 완전 당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이거 그냥 공중타만 나가면 게임 끝나겠는데요. 올라갑니다. 룬. 자, 5알이다.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각성 들어갑니다. 자, 각성 기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 잡기로 각성한 상대를 마무리합니다. 야, 깨어나나요, 룬? 깨어나나요? 약간 깨어나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아, 이렇게 해서 룬님이 2대2까지 따라오네요. 이거는 완벽한 룩스님의 판단 미스라 볼 수 있겠습니다. 룩스님께서 뭐 두 캐릭터를 고른 게 뭐 봐준 게 아니냐, 왜 두 캐릭터를 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완전 원할못이고, 이렇게 두 캐릭터를 한 이유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딱 그겁니다. 코스트, 그죠? 코스트가 높은 곳을 높은 걸 골랐기 때문에 두 캐릭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포터는 빼지 않고 싶고, 어차피 500원 1000원 남는 거 저거 어차피 캐릭터 최소 2000원이니까 그냥 안 고른다. 코스트가 안 돼서 이렇게 고른 거죠. 현대차 3대 말고 BMW 2대 끝나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루니가 룩스님의 경기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경기. 얘네들 왜 게임을 해? 나 지금 아직 해설을 못했는데. 자, 세 번째, 네 번째 경기 루님 따라오면서 2대2 동점이 됐고요. 마지막 5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게임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두 캐릭터를 골라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들어. 왜냐면 내가 원피스 버닝블러드 세계 최강 아니야. 진짜 오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생각 없이 게임할 리는 없단 얘기지. 자, 룩스님은 코알라에, 아 그리고 샹크스, 아 그리고 저 캐릭터 이름이 비카른가요? 누군가요? 정말 기억이 안 나네. 자, 룬님은 글쎄요, 버기와 그리고 스모크. 원거리에선 스모크가 차라리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조지를 골랐네요. 아제스군요. 자, 룬 선수 지금 야매 짓을 하고 있어요. 자, 룬 선수 빡쳐가지고 부숴버렸어요. 룩스님 야매지 적당이라는 거죠. 자자자, 전부 다 지금 원걸 싸움인데요. 근데 버기의 원거리 기술은 지금 없는데요, 룬님은? 순간적으로! 아, 저 원피스 해적무쌍에서도 지금 저 정말 재밌게 저도 썼었는데, 야, 옆으로 자동차 타고 와서 팽이동할 필요 없이 잡기를, 룩스님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자 나옵니다. 버기가 이걸 세카이너, 아 크래시 쳐내고요. 여기서 샹크스가 오지랖이 넘어 넓어가지고 괜히 나와가지고 말이죠, 죄 없는 애를 죽였어요. 아, 룩스님 최악의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아, 다이아몬드 조주죠. 코알라 패기도 없기 때문에 알라알라 코알라 망합니다. 자, 스모크죠. 스모크 원거리 플레이 가능합니다. 일부러 지금 뒤로 가는 이유는 버기로 바꾸고요. 그쵸, 이게 버기의 원거리 공격인데, 저게 일부러 여기 숨어서 쏠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를 들으면 룩스님 가드를 할 거예요 아마. 그쵸? 아마 제가 룬이라면 저기 숨어가지고, 아 이제 못 숨고요, 저걸 쓰고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을까. 능력 공인하겠습니다. 룬 어시스트 크래시 쳐냈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버기에게 치명타가 들어갈 겁니다. 자, 창크스 오지랖 넓었었는데 여기서 만회해야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옆으로 살짝 피해주면서 상대 들어오는 걸 유도하는 룩스. 그러네. 다시 한번. 자,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다이아몬드 조지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바로 자 스모크로 바꿨는데요. 아, 그쵸, 이게 원거리 공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모크가 원거리 공격은 낫다 말씀드렸어요. 자, 잘 막아내고 있는데요. 저기 안 들어가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쓰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죠. 아, 이건 자 룩스님도 지금 굉장히 소심해졌는데, 이번 경기 마지막 경기는 웬만하면 저기서 횡이동을 우와, 방금 대박이었네요 룬. 상대가 배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횡이동에 횡이동을 맞서주는, 한수에 한수 이상을 내다보는. 자, 가드까지 완벽하게 해주고요. 좋습니다 룬. 이거 대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자, 룩스님 움직임 굉장히, 아, 스몰에게 이게 빨렸어요. 자, 어시스트. 아, 크래시 나오고요. 이렇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죽을 정도는 아니죠 체력이. 자, 이건 거의 샹크스와, 와, 이거를 또, 아, 능력 봉인. 자, 룬 이거 위기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능력 없는 버기로 바꿔서, 능력이 없진 않지만 버기가, 자, 이거 시간 끄는 거예요. 이건 시간 끄는 거예요. 가드하면서 시간 끄는 거예요. 아, 뚫렸죠?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는. 캐릭터 하나 내주고요. 자, 2대2가 됐는데요. 자, 룩스님은 지금 뭐 코알란 체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샹크스가 많이 해줘야 돼. 아, 지금 일부러 룬이 평타를 다 안 때리고 상대가 횡이동할 거를 예측을 하고 기다렸다 때리고 있단 말이죠. 글쎄요, 어시스트. 아, 이게 게이지가 되는군요. 상대는 게이지가 안 됐어요 지금. 아, 이직거리 하려고 이직거리. 아, 인생 버기 이게 가능하나요 지금? 자, 룩스님 막아냈고요. 자, 뚫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올려주고 어떻게든 거의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시간 끌면 이기는데 룬님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글쎄요. 아, 이렇게 된다면, 자, 막아주고요. 땄습니다. 어시스트 막아낼 만한 크래시가 없죠. 이것도 게임 모릅니다. 코알라가 평타에선 굉장히 좋거든요.
가드 브레이크! 아, 상대가 지금은 여기서! 와, 대단하네요, 진짜. 야, 이걸 정의 구현하네요, 이걸. 아니,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지금 사실 말이죠. 룩스님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룬님은 정말 손이 하나도 안 풀렸었어요. 이 경기까지는. 근데 3경기까지는, 그래, 룩스님이 살짝, 그래,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방심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손이 풀리니까, 손이 풀리니까 일단은 제 5경기에서만큼은 완벽하게 둘 다 집중했던 승리에서는 아 룬님이 승리를 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룬님께서 전세계 랭킹 1위 룩스님을 쓰러뜨리고 아 4강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정말 대이변이네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아 룩스님 얼마 전에서도 채팅창에 리그 나갈 거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굉장히 안타깝네요. 저번에도 제가 떨어졌을 때도 이분 굉장히 잘해줘서 오실 것 같다. 아 랭킹 1위까지 찍고 오셨는데 아 정말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그래도 많은 유저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룩스님 꼭 다음주 리그도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룩스님. 그리고 룬님은 아 완벽하게 제대로 손 풀었네요. 오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서 역전까지 해주면서 거침없이 4강 가봅니다. 다음 경기 유레카님과 데빌매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죠. 아 정말 놀랐네 진짜. 진짜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야 이건 뭐 룬님 지금 방송하네 난리 났겠는데 저기 막 별풍 축제겠는데 지금. 자 다음 경기는 유레카님과 데빌맨님의 경기죠. 아 유레카 랭킹 1위였었는데 그러나 아 룩스님에게 물려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밀려났죠. 하지만 뭐 지금 랭킹 1위가 오늘 리그의 승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고요. 아, 유레카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룬님을 쓰러뜨리면 랭킹 1위 같은 느낌 내고 있어요. 자 레디해 주시면 첫번째 경기 갑니다. 샹크스장인 데빌맨데 전세계 그러니까 이전세계 랭킹 1위 유레카님의 경기겠습니다. 저번주 리그에 랭킹 2위였었는데 콩렉하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1위를 찍었더라고요. 근데 다시 떨어졌죠. 현재 지금 3위입니다 일부러 2위 안한거 아니야 이거? 콩렉하로 밀어가지고 내가 지금 데빌맨님이 샹크스를 골랐는데 이번 경기에 모든 걸 바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빌맨님 샹크스 부짐이 유튜브 댓글에 200명이 달아도 그 이상의 샹크스 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데빌맨 앞에서 샹크스를 까면 아마 현피옵니다. 그 정도로 샹크스를 많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수합하고요. 자 왼쪽이 데빌맨 오른쪽이 유레카. 자 데빌맨은 그리고 조로 샹크스 그리고 브록 점수 때문에 브록 낀 것 같고요. 브록이 아마 2000점이었나 그럴 건데 유레카님 미호크 뭐 좋지요. 자 우리 아오키지 쿠마를 꼈네요. 자 유레카님은 뭐 점수가 높기 때문에 캐릭터 점수가 높아 서포터는 두 명만 끼지 못했고요. 완벽하게 무너지는데요. 조로 대 미호크의 매치. 아 이거 찌르기 기술이 굉장히 아프네요. 자 샹크스 인생 샹크스 나옵니다. 데빌맨 자 그렇게 자랑했던 샹크스 나왔어요. 그러나 뒤를 보여주고요. 사황으로서 칠면조에게 당합니다. 칠석조인가요. 자 막아주고요. 아 이거 점프해야 됩니다. 아 칠무예죠 칠무예 바다의 자구나.
오케이. 아 브록이긴 한데 브록 2000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팩이나 이런게 없어요. 아 맞으면서도 뭐 웃고 있고요. 뭐 역해 나오면 판츠 판츠 드리프 날리는 이제 저렴한 카드인데요. 어 평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못 때리고 있어서. 와 이건 뭐 진짜 싸움이 안 되는데 지금. 아니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한 캐릭터도 제대로 못 때린다라는 거는 글쎄요. 아 이거 얼리고 아마 아 조로 마무리. 아 오늘 리그도 결승전 유레카 룬의 결승전이 되나요? 와 이건 아니 진짜가 돌아온 느낌이다 이거는. 어 아 이거 뭔가 진짜가 돌아온 느낌인데요. 저 웬만하면 나루토 BGM 원피스 게임에서 안 트는데 어 내가 돌아왔다 유레카. 내가 랭킹 1위에서 떨어진 건 단지 게임을 안 했을 뿐이다. 어 나의 실력은 그대로다. 내가 게임하면서 져서 떨어진 게 아니다. 아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유레카님의 첫 번째 경기 데뷔맨님과의 경기에서 가지고 오네요. 미오코도 그냥 마냥 좋진 않죠. 한번 따게 되면은 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로기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자 두 번째 경기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뷔맨님의 잘못은 뭐였냐면 한 번도 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못이라 보기에는 질 수밖에 없는 요인은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강해 보였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렇게 미오코가 사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오야지 나왔나요? 자 슬슬 아프리카에 300명 넘게 다음 팟에 50명 있는데 추천 한번 누르자. 자 갑니다. 자 데뷔맨은 에이스의 코알라 그리고 2년 후 루피를 골랐고요. 자 유레카님은 오야지 그리고 봉짱 그리고 키자루죠 원장 선생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작하자마자 글쎄 유레카님이 능력을 봉인하고 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그쵸? 아 둘 다 능력을 봉인하네요. 왜냐면 피할 수가 없거든요 오야지는. 자윤기가 안 피해지기 때문에. 자 봉짱으로 오는데 어 나 개인적으로 나는 봉짱 못쓰겠던데. 아 네 저거 조심했는데 맞았나요 지금 유레카? 어허 유레카도 봉짱은 못 살리는데요. 어 데빌맨 데빌맨 무콤 나옵니다. 데빌맨 인성 나옵니다. 데빌맨 니까 합니다. 아 이거 완벽. 오 횡이동. 야 지금 데빌맨 횡이동 잘 들어왔었는데. 야 유레카. 아니 이렇게 될 경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데빌맨. 글쎄요 봉쿠레를 이렇게 사용하네요 유레카. 자 그러나 오야지를 마무리해내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띄워주고요. 아 공중기 정말 바운드 상태 잘 이끌어내네요 데빌맨. 역시 대전 게임의 꽃은 바운드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가드 브레이크 이런 거 맞으면 안 돼요 데빌맨. 이거 맞겠는데요. 일부러 어시스트 안 쳤죠 크래쉬 맞을까봐. 아 근데 이거는 능력까지 봉인당해서. 자 상대 능력 봉인했다 할지라도 힘들어요 데빌맨. 지금은 근접 게임은 안 돼요 지금. 어렵습니다. 글쎄요 이거 한 번만 잡히면 게임 끝나는 상황이어서. 아 이건 어? 아 유레카 지금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역시 각성을 가려고 어 지금 데빌맨을 어떻게 요리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성 간 오야지 바로 시작하자마자 죽고요. 버텨내야 됩니다. 이걸 봉짱이 막아주고 옆으로 횡이동 돌아주는 데빌맨. 자 이거 나올 때 자 각성하고요. 기어 퍼드 퍼슨가요 여기서. 아 시작하자마자 근데 상대 가드했어요. 이거 너무 섣부른 판단이에요. 가드했어요 키자루. 오 들어옵니다. 아 데빌맨 뭔가 지금 한 수를 쓰긴 했는데 역시
유레카죠. 만만치가 않아요. 괜히 랭킹 3위가 아닙니다. 잘 받아 쳐주면서. 그래도 데빌맨 굉장했네요. 쇼부는 잘 쳤어요, 지금. 루피로 가서, 잘해줬습니다. 아주 뭐, 키자루도 따주고, 정말 잘했어요. 아, 키자루는 못 땄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까지 유레카님 경기 가지고 옵니다. 자, 하지만 2대 0까지 몰렸다 할지라도 방금 전 경기에서 전 세계 랭킹 1위를 루님께서 패패 승승승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데빌맨님도 간단합니다. 유레카님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전 세계 3위가 아니라 전 세계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빌맨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루님처럼 돼야 되겠고요. 자, 유레카님과 데빌맨님의 경기. 자, 레디해 주시면 세 번째 경기로 가겠습니다. 자, 데빌맨은 뭐 사보 그리고 오야지가 있는데요. 진짜 한 경기라도 이기는 모습을 봐야 되는 데빌맨님도 참 라인이 안 좋아요. 저번 주에서도 유레카님이랑 붙었지 않았나요?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룬님이랑 붙었나? 강력한 분을 붙긴 했던 걸로. 사보 그리고 오야지 쿵푸루피인데요. 유레카님은 그리고 인현우 루피 그리고 로우 그리고 사보를 넣었네요. 아무리 유레카님이랄지라도 로우의 열매 능력 발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전히 딜을 땄네요. 그냥 야 이건 사보 그냥 죽일 생각인데 그냥 캐릭터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데빌맨이 차라리 루피로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사보는 능력도 있는 애인데 이렇게 험하게 이러면 안 되죠. 자, 일단 대쉬 좋습니다. 딱히 생각 없이 이건 평타만 거의 위주로 가지 않을까. 잡기? 이런 거 하면 안 돼, 지금 데빌맨. 룸룸 열매! 야, 룸룸 열매 안에서 스킬이 들어가거든요, 로우는! 결국 유레카. 자, 근데 룸을 열면 자신이 피를 달기 때문에 유레카 님도 조금의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잡기 옆으로 피해줬습니다. 지금 데빌맨이 가장 잘못된 점 뭐냐면은 자신이 잘한다 생각하는 점이에요. 그냥 평타 밀어버려야 돼요. 예. 이상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괜히 막 잡기하고 가드브레이크 이런 거 하다가 털리거든요, 지금. 오야지 수고했어. 살았고요.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 자, 그거 누르고 있다 상대 들어올 때. 능력 봉인 됐고. 자, 둘다 능력 봉인. 먼저 때린 사람 이기죠? 그러나 루피가. 그쵸, 확실히. 오야지보다는 빠르죠. 자, 쿵푸루피 들어갑니다. 쿵푸루피도 추가타가 있습니다. 쿵푸루피 콤보가 있기 때문에 데빌맨 거기까지 넣어주면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건 아니고요. 자, 기어 세컨드. 이거는 거의 그쵸, 뒤땄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거 그냥 각성기술 가는데요. 들어가네요. 데빌맨 이건 연습을 해야 하네. 상대가 저기서 자연계 능력 발휘했을 때 데미지가 들어가나 보네요. 좋습니다. 이거 말이죠. 혹시라도 몰라요. 자, 왜냐하면 유레카님 능력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좋아요. 짧았어요. 뚫렸습니다. 데빌맨 뚫렸습니다. 자, 지금 망했어요. 여기서 사보가 지금 말이죠. 패기 능력을 못 쓰는 순간이었는데 능력이 봉인돼 있어서 지금 저기서 빗나가지 않았으면은 좋은 데빌맨님한테도 좋은 부분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유레카님 이렇게 또 미소를 지으면서 3대 0으로 데빌맨이 꺾고 오늘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경기는 데빌맨이 나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각성을 들어가서 각성 기술까지 연기하는 판단, 저거는 연습을 해왔다는 거죠. 비록 상대 랭커가 굉장히 랭킹이 높기 때문에 데빌맨이 무너졌지만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데빌맨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쿨잼님이라든지 케이님이나 영규님 만났으면 샹크스의 참교육 아마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자, 오늘 8강전 마지막 매치는 케이님과 영규님의 경기로 하겠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확실히 이번 주가 좀 반전이 있네요. 룩스님이 떨어져서 진짜 글쎄요. 야, 만약에 오늘 룬님이 룩스님 떨어뜨리고 유레카까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전세계 랭킹 1위 룩스, 전전세계 랭킹 1위 유레카. 야, 이건 진짜 글쎄. 일단은 유레카님이 졌으면 모르겠는데 룬님은 일단 거의 결승 진출 확정이라 보면 돼. 룬님 지금 아크하고 있다고, 연습 안하고 게임을? 다른 게임 하면서 놀고 있다고? 어? 미친 거 아니야? 와, 내가 이래서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싫어. 내가 이래서 게임할 맛이 안 나. 그쵸? 우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골드 이상 못 가는데 막 플래티넘 달고 막 챌린지 달고 이런 분들 정말 많이 안 하거든요, 게임을. 자, 지금 전세계 랭킹 1위를 상대로 아크라는 게임을 하다가 공룡 생존 게임 하다가 왜 안 오냐, 제가 룬님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털리다가 역전해서 전세계 1위 쓰러뜨리고 4강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나 쉬어야지 하고 다시 공룡 게임하러 갔답니다 지금. 그래요. 인성이라 보기에는 재수 없어. 아크라는 게임은 조마문 유튜브 들어가면 레전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2회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8강전 네번째 매치는 케이니가 영규님의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첫번째 경기 갑니다. 그러니까 고수의 여유죠. 아, 이렇게 된다면 저는 유레카님이 정말 정의 구현해주기 바랍니다. 이따가 그러나 뭐 결승까지 갈진 모르는거고. 자, 볼까요? 자, 현재 케임님은 에이스에 그리고 루피 그리고 미호크를 꼈어요. 일단 강한 캐릭터 조합을 했고요. 어? 영균님 지금 서포터에 지금 저기 희난가 있는 것 같은데, 사보랑 그리고 서포터에 희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캐릭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보 그리고 나미 그리고 행콕 있네요. 지금 행콕은 얼리기가 가능하고, 그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석화 그리고 희나를 쓰게 되면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상대를 트랩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희나로도 안 써요. 그러면 이거 뭔가 후반전에 좀이나 중반전에 쓰겠다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케이님 이거 중반 이후에 한번 상대에게 호되게 당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영기님 잘하네요. 지금 사보를 무리하지 않게 써주면서 딱딱 때려야 될 때만. 아, 에이스 이건 케이님 지금 약간 실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자, 일단 루키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 그러나 횡이동으로, 자, 그러나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는 케인 좋습니다. 자, 옆으로 피해줬는데요. 자, 들어가죠 나미.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케인 에이스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원거리전으로 일단은 여기서 영균! 나미의 전기 능력까지. 저거 쓰는 유저들 많이 없는데 리그에서. 아, 채찍지 정의 구현 들어갑니다. 아, 빗나갔어요. 그러나 가드 잘했습니다 영균. 계속 들어가고요. 아, 마무리인데요. 이거 마지막 캐릭터기 때문에
여기서 히나를 서포트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거 마무리네요. 살 수도 있겠고요. 와 영균 이거 서포트 안 쓰겠는데요 지금. 전혀 안 쓰고 있어요. 버프도 안 썼거든요 지금. 다 막았어요 영균. 아 저 먹구름을 이용해서 지금 케인에게 글쎄요 왜 서포트를 안 쓸까라는 좀 의문이 남는데 진짜. 자 그러나 미호크 나갑니다. 저거는 생각보다 데미지 세지 않아요. 자 각성 들어가는데요. 아 케이님이 오늘 처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는 거구나. 영규님이 하네요. 영규님 인성 버렸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거거든. 신화 발동했습니다. 이제부터 케이님이 때리면 어떻게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되네. 봉인술 나오거든요. 마무리. 상대 배려는 캣불 더 잔인하게 죽이려고 일부러 맞았었지. 그동안 수고했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영규님께서 역시나 일단은 오전 3선승제 첫 번째 경기 멘탈을 날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은 무난하게 경기를 가지고 와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제2의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지금 현재 매주 일요일마다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규 리그 시간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1회 리그도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결승전이 상당히 재밌었던 리그였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조만간 구독하고 봅시다. 자 자, 현재 뭐 캐릭터 아직 정하고 있고요. 아 영규님은 캐릭터 픽 완료했네요. 갑니다. 두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합니다. 근데 원피스는 나루토보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기 좀 편하다라는 점이죠. 키드를 골랐네요. 자 케이님은 조로의 사보 그리고 쿵푸루피를 넣었네요. 쿵푸루피는 아마 점수 때문에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케이님 보니까 서포터에다 골디 로저를 넣었는데 그럼 시작하자마자 버닝 게이지가 다 차기 때문에 각성도 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영규님은 키드에 그리고 코알라 미호크 전형적인 참교육 자세죠. 자 일단은 막고 시작하는데 영균 아 어시스트 이거 하나 쓰려고 게이지를 글쎄요 골디로즈 너무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한데 케이님. 자 어찌됐든 연타 계속 때려주는 거 좋고요. 아 상대 지금 능력 고민했어요. 이럴건 평타에서 못 이기면 저 조심해야 됩니다. 저 조심해야 됩니다. 야 진짜 영균님 게임 스타일 어디 안 가네요. 진짜 나루토나 이거 원피스나 똑같아요 이 인간. 근데 저는 이런 분들 좋습니다. 왜냐면 재밌으니까 게임이. 좋아요. 아 다시 한번 참교육 들어갑니다. 아 안 들어오니까 들어가죠. 자 어시스트 좋았고요 게임이. 자 이거는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사부가 능력도 되기 때문에 그쵸 자연계 써주면서 케이님 오늘 한거 지금 그래도 뭐 게임할 줄 아네요. 자연계를 써주지 않다라는 거는 그래도 역전할 줄 안다라는 거거든요. 자 떨어질 때 기다려. 아 케이님 게임은 그래도 최소한의 그 감각은 있네. 역시 나루토 멀티그 일부리거. 야 자연계 방금 좋았었는데 그러나 게이지 다 됐죠. 아 가드 잘해주고 옆으로 횡이동을 돌지. 아 영규님 오히려 횡이동을 돌아줬고요. 자 잘 막아냈는데요 케이. 아 영규는 여기서 마무리해줍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조로 참교육 조로 체력 없는데요. 남은 건 루피밖에 없습니다 케인. 아 거기다가 지금 맞으면 상대에게 구속당하는 걸 일부러 지금 영규님 이걸 썼어요. 케이님은
맞거나 자신이 맞거나. 아 이거 지금 뭐 그렇죠 뭐라도. 아 완벽하게 말립니다 케이. 하필이면 상대 바로 앞에 가서 쓰네요. 아 루피가 저게 거리가 긴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 오늘 또 영규님이 물론 이제 케이님 오늘 뭐 산지 얼마 오늘 샀다 그랬던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경험이 많이 없는 것도 좀 있겠지만 글쎄요 영규님이 연습을 좀 해오고 나온 티가 나네요. 랭크를 보니까 지금 B3거든요 B3 정도면은 이 정도면 랭크가 어느 정도 되려나. 그래도 좀 될 텐데. 이거까지 지금 게임에 나가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영규님 가지고 왔고요. 세 번째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나가나 가나님. 자 현재 캐릭터 픽 고르고 있고요. 자 조마문 유튜브가 5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5만 1000명이 넘으면서 어저께 결국 하루에 구독자가 1000명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만 5000명을 다음주쯤에 갔으면 좋겠는데 다음주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다음주쯤이면 이제 5만 5000명 그리고 이제 5월달이 오면 5월 끝날 때쯤은 6만명 되지 않을까. 오늘도 제가 오전 10시까지 업로드 했거든요. 어저께 했었던 게임들 깔끔하게 업로드 해놓고 나루토 멀티리그도 MVP 경기까지 쫙 나눠서 다 해놨어요. 경기마다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갑니다. 자 영균대 케인의 매치. 현재 뭐 케인님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은 이번 경기에 따와야 되는데 지금 케인님이 마르코를 고른 것 같은데. 자 케인 지금 조합은 괜찮아요. 마르코의 스모크 그리고 버기. 글쎄 버기는 지금 히나랑 같이 써야 되는데 서포터 히나는 없지만 그거 좀 아쉽지만 일단은 마르코와 스모크가 있다라는 거는 적어도 상대에게 회피기를 쓸 수 있고 그리고 평타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르코 같은 경우엔 또 대시기조 있잖아요. 아 근데 영규님이 버기에 지금 히나를 넣었네. 제가 지금 케인님 보면서 버기가 있는데 히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영규님한테 히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케인이 그냥 도망다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니면 에런 세모로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이런 일반 어택은 강하죠. 이거 지금 마르코 이러면 안됩니다. 그리고 신화는 생각보다 오래가요. 지금 케인이 단단히 지금 위축돼 있는데요. 자 이제는 가도 돼. 케인이 마르코야 마르코. 어허 마르코를 이렇게 도망만 치면 안되는데. 아 핵이가 없어서. 노기아가 베이지가 없어가지고 그랬구나. 자 근데 스모크도 원거리 공격도 굉장히 좋아. 차라리 그렇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게 딱 이 말이었거든요. 저기 이거만 하면 돼요 지금. 그래요 그래 차라리 이거만 하는게 나올 수 있지. 이거 분명히 잡기 오거나 그럴거예요. 자 막아주고요 여기서 평타 때리면 되지. 그렇지 케인님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 밀당할 줄 아네요. 단지 경험이 없어요 지금 케인님. 자 케인님 어찌됐든 리그에서 경험을 지금은 쌓아야 됩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뭐 너무 아픈데요. 이것도 원거리 가도 괜찮고. 아 지금 실수했어요. 잘못 눌렀어요 케인님 버튼을. 자 마르코 판단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 피하는 거. 그렇죠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마르코는 공중 평타까지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타에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이건 아니에요. 상대 오히려 허점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고요. 아 나오자마자 영균 잘 땄습니다.
여유가 되면 신화를 다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자, 케인이 능력 공인했고요. 아, 지금 뭐 잡기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도 원거리 공격 있어요. 스모크처럼 데미지 세진 않지만 빨립니다. 빨립니다. 자, 막아주고요. 아, 케이님이 횡이동을 했는데 옆으로 대시를 했는데 영규님이 딱 때리는 위치에 있었네요. 아, 이렇게 해서 영규님이 케이님이 잡고 3대0으로 4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케이님. 오늘 좀 호되게 당한 감이 좀 있죠. 네, 랭크를 봤을 때는 상당히 랭크가 차이나는 그런 매치였어요. 케이님은 A, B, C, D, E, F, G에서 2등급 그리고 B등급이었단 말이죠. K님은, 아, 영규님은. 그러니까 확실히 랭크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오면 나루토 멀티리그도 1부리그인데 조금만 더 열심히 연습해오면 금방 원피스는 캐릭터도 얼마 없어서 성장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의 원피스 버닝블러드 멀티리그 4강전이 성사가 됐습니다. 쿨잼님 오늘 부전승으로 올라오셨는데요. 쿨잼님과 룬님의 경기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유레카님과 영규님의 경기도 4강전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4강전으로 가보도록 하죠.